이제 잘 시간인데 형우 씨는 천막안에 잠자리를 준비합니다. 다들 컨테이너에서 편히 자는데 왜 혼자 여기서 자는 걸까요? 벌써 소리 들으면서 자려고요. 아, 밤에도 벌써 소리가 나요? 네. 조용하면 웅 하고 울어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데요. 제작진도 함께 자리에 듭니다. 춥기는 못 춥다고. 따뜻하구만 자꾸 틀어놔. 진짜 따뜻하네. 응? 생각보다 아늑한 잠자리에 금방 잠이 든 두 사람. 그런데 빌딩에 아, 벌 소리가 조용해졌어 갑자기. 응? 벌? 예. 벌 보러 갈? 벌 소리가 조용해졌어. 다급하게 일어나더니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벌통을 살피러 가는 갑부. 여기저기 살펴봐도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드디어 뭔가 발견한 건가요? 문을 막아버렸잖아요, 이게. 밑에 바지가. 예. 미세한 소리 변화를 감지하더니 문제 생긴 곳을 찾아내 해결하는데요. 30년 넘게 벌과 살다 보니 숙면은 남의 얘기가 됐답니다. 이쯤 되면 전문가를 넘어서 인간 꿀벌 수준 아닌가요? 소리가 좀 조용해져요. 보통 애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꿀벌을 우리 아기, 막 태어난 아기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벌이 돈벌이용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항상 벌을 아기처럼 생각하고 소중하게 이걸 기르고 있습니다. 그 아기들이 몇 십만 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최고 많은 한편으로는 나쁜 아빠죠. 앵벌이 아빠. 아, 왜 앵벌이 아빠다? 벌들이 저를 먹여 살리잖아요. 몇 백만 대군, 몇억 대군이.